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뭐하고 놀지 고민하고 계신다고요? 잘 노는 인생이 아름답다. 잘 노는 시니어 건강하다. 그런 분은 시니어 놀이터로 놀러오십시오. 밝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시니어 놀이터. 저는 싱거리 성창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롭고 비판 시선으로 당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야말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가 있습니다. 서점가에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는 인물인데요. 쇼펜하우는 건강에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다른 종류의 행복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다들 공감하시죠? 네. 네. 애들 키우기 바빠서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가족들 먼저 케어하느라고 자기 건강의 뒷전은 늘 뒷전으로 밀렸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1순위는 내 건강부터 우선적으로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니어 놀이터가 그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네쿠리 선생으로 아주 네쿠리 선생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아주 익사이팅하고 에너지 넘치는 그야말로 축제 시간을 만들어줄 우리 대단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김순애 강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로 맞으세요. 와우. 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니어들이 활짝 웃는 그 순간을 연구하는 강사. 저는 한국 실버크레션 교육원의 김순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잘 노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다. 맞죠? 네. 맞습니까, 싱그리님?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당연하지 이렇게 하면 당연하지. 그치? 오케이.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여기 싱그리 팀이에요? 네. 여기 벙그리 팀이에요? 네. 어느 팀이 더 잘하는지 보고 제가 가기 전에 점심 한 그릇 사겠습니다. 아, 좋은 생각입니다. 자, 잘 노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다. 당연하지. 맞습니까? 당연하지. 놀 준비 되셨습니까? 당연하지. 10년은 젊어질 준비 되셨습니까? 당연하지. 오늘 길 가다가 5만원 쓸 준비 되셨습니까? 당연하지. 이 텐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어떻게 쳐야 된다? 어깨를 들썩이면서. 자, 손을 이렇게 어깨를 시작. 아, 들썩. 아, 들썩. 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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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썩. 아, 들썩. 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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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은 여기 싱그리 팀에 우리 한번 대표 주자를 모시고 같이 한번 쳐보려고 하는데 저 머리에 선글라스를 낀 선생님 한번 같이 한번 쳐보면 안 될까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네. 한번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 아까 어깨를 들썩이면서 박수를 한번 치셨죠? 네. 네. 제가 울산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전국에서 아주 된다로 유명하신 분을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이분은 특히 부산에서 된다정으로 유명하신 분을 제가 모셔왔기 때문에 된다로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된다로. 자, 준비 시작. 된다. 아, 된다.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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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된다. 아, 된다.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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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자, 우리가 노후에 연금은 따로 없습니다. 노후에 연금은 내 근육의 100g이 연금이다. 이래 생각하시고. 노는 발 뭐하십니까? 노는 발. 노는 발. 노는 발. 아, 그렇지. 아, 그렇지. 노는 발이 이게 나의 연금이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럼 탔구나. 아시겠죠? 자, 노는 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싱그린도 같이 합시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죠. 그러면 두 분 같이 모셔서 일로 오십시오. 제가. 자, 우리 셋이 누가 잘하는지 뽑아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된다로 시작. 아, 된다. 아, 된다.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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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된다. 아, 된다.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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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된다. 아, 된다.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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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 계속 계세요. 저는 계셔야 됩니까? 요쪽 팀에 누구 또 한 분을 모셔야 돼. 우리 빨간색 옷을 입으신 예쁘신 분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예. 자, 된다. 아시겠죠? 남자가 가운데 오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예. 자, 된다. 우리 시니어 놀이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하지, 이래야지. 당연하지, 아시겠죠? 당연하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하지. 자, 된다, 시작. 아, 된다. 아, 된다.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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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된다. 아, 된다.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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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된다. 아, 된다.
아, 된다, 된다, 된다. 자, 자, 우리 시니어 놀이터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100g의 근육은 노후의 연금이다 생각하시고 뭔가를 하게 되면 손과 발을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지금부터 박수를 칠 때는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태어난 곳은 충북 단양군 영춘면 만종리 일반 10번지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또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사투리가 막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자, 박수를 칠 때는 제가 한마디 하면 한 번씩만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 면, 인, 생, 대, 박.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리를 이렇게 하면 뭐가 생긴다 했어요? 근육. 근육이요? 100g의 근육을 위해서 꼭 이렇게. 그리고 이 테레비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번엔 두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 꼭! 살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좋아요. 자, 벙그리 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웃고 웃고 살면 살면 인생 인생 대박 대박 징징 징징 짜면 짜면 인생 인생 쪽박 쪽박. 자, 여기 싱그리 팀. 자, 준비. 그러면 이 앞에 준비. 예. 여긴 네 번 가겠습니다. 웃고 살면 웃고 살면 인생 대박 인생 대박. 근데 다리를 바꿔서 한 번씩 해야 됩니다. 한쪽 다리만 계속하면 한쪽 다리 이마에 굵어져서 감당이 안 돼요. 바꿔서 다시 하겠습니다. 웃고 살면 웃고 살면 인생 대박 인생 대박. 징징 짜면 징징 짜면 인생 쪽박 인생 쪽박. 그렇죠. 웃고 살면 인생 대박, 징징 짜면 인생 쪽박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웃고 삽시다. 아시겠죠? 네. 자, 따라하면 손 이렇게 올리고 내가 내가 웃어야 웃어야 뇌도 뇌도 웃는다 웃는다 뇌가 뇌가 웃어야 웃어야 우리 아들도 우리 아들도 웃는다 웃는다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웃어야 웃어야 우리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가 용돈을 용돈을 올려준다 올려준다. 여러분들 항상 웃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역으로 자, 배에 힘을 한번 쭉 빼시고 어깨도 힘을 빼시고 고개를 숙이고 힘을 뺍니다. 이래 살면 3일 내로 죽습니다. 이래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 배 힘을 딱 주고 어깨에서 힘을 펴고 끌었다 펴시고 옆 사람을 딱 보면서 아하! 아하! 이쪽에 딱 보시고 옳다구나! 그래 그래!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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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겨야 됩니다. 제가 충북 단양군 영춘면 만종리 일반 10번지에 살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낳으시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둑질 말고는 다 욕심을 내라. 예, 도둑질 말고는. 그래서 좋은 게 딱 손을 내보시고 이렇게 딱 손을 내시고 제가 좋은 걸 얘기하면 와라! 와라! 안 좋은 걸 얘기하면 가라! 가라! 와, 이쪽 팀이 조금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싱그림님 뽑아왔어요? 뽑아왔어요? 여기도 꽤 쓸만한 사람이 많은데.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딱 내밀고. 자, 행복아! 와라! 사랑아! 와라! 건강아! 와라! 기쁨아! 와라! 미움은? 가라! 분노도? 가라! 슬픔도? 가라! 이렇게 안 좋은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옵니까? 복이 옵니다. 아유, 안 가르쳐준다. 와. 정말 이 시니어 놀이터의 교육의 효과가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방금이지. 시니어 놀이터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처음 알았어요. 당연하지. 이야, 이래 수준이 높은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당연하지. 훌륭하시군요. 사회자가 이렇게 멋진지 처음 알았어요. 당연하지. 대단하십니다. 정말 멋지시네요. 여러분들 가정에 내내 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당연하지.
와, 정말 멋지십니다. 우리 집에 계시는 분들도 항상 이렇게 당연하지 당연하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지. 자, 두 머리에 손을 딱 올리고 오늘 안 좋은 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한번 버려볼게요. 스트레스. 이 말을 하셔야 됩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한테 한 얘기. 시청자들. 그냥 이래 앉아가 텔미만 이래 보지 마시고 어머야 뭐 저래 이쁘게 노란 옷을 입은 여자가 저래 말도 잘하고 어머야 저런 여자가 다 있노 이래 보지 마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저는 좀 이쁘지 않나요? 예뻐요. 갈 때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버려. 신경통도. 버려. 박자 좀 맞춰주세요. 그리고 원래 제가 딴 데 가면은 두 개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니어 놀이터가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개 이상 해주려고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어우, 좋아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버리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자님이 버리는 것, 모든 거 버리는 것 제가 다 모아다가 가는 길에 한강에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잘 버리고 가세요. 박수 터져야지, 자, 다시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버려. 신경통도. 옆 사람한테 버리면 안 됩니다. 저한테 다 버리시면 제가 갈 때 이거를 다 가져가서 이렇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이래 표정을 잘 보고 제일 예쁘게 생긴 사람하고 한번 하려 그래. 아이고 우리 싱그리님이 제일 예쁘시네. 얘. 같이 그래서. 당연하지. 근데 이왕이면 이렇게 당연하지 이렇게 시작. 당연하지. 우리 이제 찔레꽃 노래 다 아시지요? 네. 지금 찔레꽃에 맞춰서 제가 이걸 입고 왔어요. 아, 피지컬. 네. 우리 싱그리님은 소나무. 나는 찔레꽃. 개나리 옆에. 그래서 이 옷을 맞춰 입고 온 겁니다. 아, 너무 잘 어울린다. 우리가 다 같이 찔레꽃 노래가 나오면 그 노래에 맞춰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한번 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어깨 100호! 어깨 100호! 가슴 100호! 가슴 100호! 자신감 100호! 자신감 100호! 음악 나오면! 다 버리는 겁니다! 음악 주세요! 흔들어 봅시다! 버려. 신경통도.
또 잘했죠? 제가 볼 때 어느 이렇게 무대보다 최고 송혜 선생님 이후로 이렇게 유명하신 송혜 선생님 이후로 이렇게 유명하신 MC는 처음 봅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야, 저렇게 유명한 사람 처음 만나요, 오늘. 갈 때 사인을 제가 좀 받아가려고. 네. 잘생기셨죠? 예! 혹시 물어봐 주세요. 결혼을 하셨는지. 당연하지.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정말 유명하신 분을 내가 여기서 또 만나고, 우리 시니어 노래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스트레스를 그냥 한 방에 그냥 촥 이렇게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호기심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호기심, 그 다음에 또 남자에 대한 호기심, 또 예쁜 옷에 대한 호기심.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좋은 호기심이 뭐냐면 지적인 호기심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배워서 써먹자. 언제 써먹을까요? 지금 써먹어야지. 따라합니다. 바로 써먹자. 근데 혼자 써먹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 보면서 따라합니다. 바로 써먹자. 이 다리를 이 들어야 근육도 생기고 뚜르르 할 때 혀에 이 근육이 살아납니다. 따라합니다. 바로 써먹자. 바로 써먹자. 바로 써먹자. 바로 써먹자. 그렇죠. 너무 이가 르르가 안 되는 사람은 침을 흘릴 확률이 99%예요. 나중에 친구들이 더럽다고 안 놀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 그 3대 성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방송국 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갈 때 쿠폰 한 개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공짜로 주차할 수 있는. 예, 그렇죠. 예. 그럼 두 번째 성자는 누가 있을까요? 맹자.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갈 때 제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성자는 누가 있을까요? 노자! 박수 한번 해. 박수. 장자. 자, 장자가 있습니다. 장자. 예.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성자가 있었지만 요즘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 보자. 보자. 예, 보자.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 바로. 어떻게 해봐요? 따라합니다. 우리 지금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만날 때는 딱 바로 만. 우리 지금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렇게 바로 만나러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한 번 더. 우리 지금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정말이야. 정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이란 말이야. 이게 보고 싶은 사람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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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놀고 싶은 사람하고 놀아야 됩니까? 안 놀아야 됩니까? 놀아야 됩니다. 그죠? 훌륭한 사람들 보면 정말 정말 잘 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맹자를 다 아시죠? 제가 모르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맹자가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셨습니까?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그렇죠. 오늘 알았어. 이렇게 오늘. 센스 있는 네. 사회자를 또 처음 봅니다. 감사합니다. 맹자가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고 이러니까 사는 곳이 어디냐? 화장장 옆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만 되면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저녁에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들이 맨날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슬퍼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이사를 갔는데 고마 어디로 갔느냐? 저 남대문 시장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 골라 골라 아 잡아 골라 아 골라 골라 아 막 잡아 골라 아 골라 골라 아 잡아 골라 근육 시작 아 골라 골라 더들어라 더들어 다리를 더들어 아 골라 골라 아 잡아 골라 아 골라 골라 아 잡아 이래가 꼬라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 서울대학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게 성공했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 사회자 박수 한번 쳐주라 이랬어. 이래 훌륭한 강사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오늘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오늘 처음 봤지. 네. 자, 근데 요즘에는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어떻게 해요? 놀고 싶을 때 놀고. 마지막에 뭐예요? 쉬자. 쉬자. 예, 여러분들 또 휴식도 필요합니다. 그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할 것이냐? 놀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 노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다. 아시겠죠? 네. 근데 어떻게 놀아야 되느냐? 인생은 네 박자로 놀아야 됩니다. 네 박자. 궁짜 궁짜 궁짜자 궁짜 네 박자 속에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송해. 송대가 송해. 레쿠리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맞네. 레쿠리 선생님. 레쿠리 선생. 제가 왜 레쿠리 선생이냐? 어르신들을 제가 주로 만납니다. 제가 만나는 대상은 주로 65세 이상, 제일 막내가 65세예요. 보통 80세, 90세 되는 분을 만나는데 레크레이션 선생님이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면 레쿠리 선생. 그래서 제가 레쿠리 선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다시 시작. 쿵짜 쿵짜 쿵짜자 쿵짜 내 박자 속에.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송대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몇 박자로 하라고요? 네 박자. 그 네 박자 중에 첫 번째 박자 따라합니다. 눈 박자. 눈 박자. 손도 이렇게 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지가 되는 거예요. 예, 네, 네, 우리 TV 보시는 분 따라합니다. 눈 박자. 눈 박자. 이걸 안 하면은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화장실을 가다 씻는지 오다 씻는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눈 박자. 눈 박자. 이거를 영어로 뭐라 하느냐 따라합니다. 아이컨택. 아이컨택. 그렇죠. 이거를 아이컨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박수를 한번 딱 치고 어깨를 한번 탁 올리면서 잉크를 옆 사람 보고 딱 하세요. 박수면서 잉크를 하는데 짝꿍이 마음에 안 들면 자리를 바꾸시면 됩니다.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러면은 우리 싱그리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오세요. 난 싱그리님이 마음에 딱 들어요. 아, 너무 자주 불러주게 고맙네. 잠깐만. 이거 놔두고야지. 놔두고. 싱그리님이 제가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뭔가 여기 뭘 한 개 치고 싶어하고 저거. 네. 자, 박수 한번 치고 윙크를 탁 하면서 하!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쉬워. 너무 좋아. 너무 좋죠? 시작. 박수 한번 치고 하! 잉크를 좀 해주세요. 아, 잉크를, 잉크를. 자, 시작. 박수 한번 치고 하! 자, 두 번 치고 하! 하! 아~ 잉크도 잉크도 이렇게 시작. 두 번 치. 그렇죠? 너무 잘하시죠? 그죠?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잘 보고 이렇게 잘생긴 얼굴 잘 보고 이렇게 보고 하겠습니다. 자, 한 번 하고 두 번 연결해서 쉽게 할게요. 시작. 한 번 치고 하! 두 번 치고 하! 하! 너무 잘하셨죠? 그죠? 예. 네. 그리고 세 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 번은. 그쵸? 세 번. 세 번을. 시작. 짜자자. 하하하. 너무 잘했는데, 오. 저기 또 잘생긴 남자 한 명 돼. 둘이 또, 대결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잘생긴 사람 이제 다지고 싶은데. 와, 이거야. 오. 오늘 TV 나온다. TV 나온다고 입고 왔어. 아니, 고저기 연변에서 왔습니까? 맞아요. 아니야.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이거. 네, 맞아요, 맞아요. 혹시 커플룩입니까, 이거? 네. 와, 아니야. 제가 잘 어울립니다. 자, 세 번, 시작. 너무 잘했어요. 세 번. 우리 싱그린이 세 번, 시작. 하하하. 그렇죠. 오. 자, 우리, 자, 여기 일명, 이름이 대박이래요. 대박. 대박. 대박 나고 싶어가지고 대박이라고. 대박. 네, 대박. 자, 세 번, 시작. 하하하. 자, 싱그린님, 시작. 하하하. 우리 셋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와, 한 번 더 해볼게. 시작. 이야, 너무 좋아. 이제 이거를 우리 보약 같은 친구 노래에 맞춰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한번 주시면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할 거예요. 보약이 뭐가 있느냐? 박수! 박수!
놓고 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박자 맞춰도 있어 지금. 맞춤 박자야 이게. 자 여러분, TV를 지금 켜시는 분들은 박자 좀 잘해서. 자 한 번 박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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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하! 자, 흔들어 이제. 자, 두 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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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가 새 보약 같은 친구야.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마주 보시고 상호간에 이제 경쟁이 없도록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야, 이거 박수 한번 주세요. 야, 한번 안아주세요 좀. 야, 지금 이게 무슨 박자라고 했어요? 네 박자. 눈 박자라고 했잖아요. 눈 박자. 예, 눈 박자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입 박자. 입 박자. 이거는 유명한 말로 뭐라 하느냐? 언어의 메이크업. 언어의 성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의 성형. 따라하면 언어의 성형. 언어의 성형. 여러분들이 밖에 나갈 때는 화장을 잘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입에는 화장을 잘 안 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지보다 더 예쁜 찌끼미 이러고, 아이고 저건 뭐가 예쁘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입에다가 화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어에다가. 아시겠죠? 네. 일단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내밀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저를 보시고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고 시청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봐주세요. 자, 당신은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은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당신은 당신은 멋져 버려요. 멋져 버려요. 당신은 당신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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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이거를 영어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엄지손가락을 펴시고. 여러분, 이 정도 수준 되시죠? 네! 자, 될 줄로 믿습니다. 되시죠? 네! 자, 되시죠? 당연하지! 자, 이거를 영어로 하겠습니다. 엄지손 딱 내시고, 옆에 사람 딱 보시면서. 자,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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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언어의 성형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당연하지! 자, 세 번째는 손박자. 손박자. 예. 손을 딱 들고 옆에 사람을 딱 보시면서 하이파이브를 딱 하는 거예요. 이 하이파이브가 영어지 않습니까? 영어죠. 여러분 오늘 영어 공부를 대단히 많이 하시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죠? 막 굿, 베리베리 굿 하시고 막 하이파이브가 영어입니다. 두 손은 하이텐이에요. 하이텐. 이 놀라운... 이런 영어를. 자,
자, 하이파이브를 딱 하면서 옆 사람에게 자네! 자네! 외선도 정말! 정말! 최고! 최고! 멋져! 멋져! 두 손으로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하하!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하하! 하하하!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하하! 하하하! 우리 이제 시청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또 우리 이제 아까는 남자 대박, 이번 여자 대박 이거 한번. 손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짝꿍끼리 한번 해보세요. 손을 딱 이렇게 펴시고 오른손을 딱 펴시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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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시겠죠?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이름을 불러주면 좋은데 우리는 그냥 나이 뭐 네 몇 살이고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자네로 갑시다. 자네. 아시겠죠? 저보다 나이 많으시죠? 그래도 제가 예, 뭐 자네 한다고 기분 안 나쁘시죠? 딱 드시고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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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자네! 최고! 멋져! 하이! 하이! 하하하! 아시겠죠? 자 시작! 자네! 네. 정말! 최고! 멋져! 하이! 하이! 하하하! 야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 같이 일어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두 번씩 딱 마주 보시고 자 오른손을 딱 높이두고 자네 정말 최고 멋져 하이 하이 하하하 아, 음악이 나오면 빙고라는 음악이 나오면 막 몸을 흔들면서 멋진 사람 앞에 최고의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일단 몸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몸을 이제 풀어주고 몸을 싹 풀다가 음악이 딱 나오면 음악에 맞춰서 앞 사람에게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기분 좋으면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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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자기 PR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에 자기! 자기! 나!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기! 자기! 나!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 우리 음악이 나오면 맞춰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어깨 딱 펴고! 가슴 펴고! 자, 눈도 펴고! 펴고! 주름도 펴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엉덩이도 실룩실룩! 왼손도! 시키면 하세요. 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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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자리에 잠시 앉겠습니다. 운동 많이 되셨죠? 예! 혹시 가정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살짝 일어나서 내 몸 조금만 움직이면 100g의 근육이 여러분의 노후의 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당연하지! 우리 TV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도 많이 즐거우셨나요? 네! 무엇보다 당연하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정말 행복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고 신나고 의미 있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죠. 네. 네, 강사님께서 마지막에 옆 사람과 고맙다는 인사를 나누셨는데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크게 고마워야 되죠. 오늘 또 맛있게 먹고 또 많이 웃고 즐겁게 놀아서 고맙다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몸박자했죠. 어깨를 두드리면서 같이 해볼까요? 자기 이름 대면서 자 싱글이 고마워. 고마워. 싱글이 사랑해. 사랑해. 싱글이 감사해. 감사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신나고 유익한 놀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